아, 출근할 사람이 무슨 얘기를? 간단하게 하면 돼. 어머니 어디든 나가시라고 그래. 뭐야? 어머니 집에 안 계셨으면 저 녀석 누굴 믿고 제 끌어들였겠냐고. 아니, 여보. 결국 어머니 이 집에 들어오셔서 한 가지 분풀이 하셨어, 나한테. 아,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아니야, 나 어머니 탓하는 거 아니야. 내가 얼마나 미우시면 그러시겠어. 이해한다고. 밉기도 하셨겠지. 내가 당해보니까 정말 밉네. 미워. 어찌할 바를 모르게 밉네. 지금 이 기분이라면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거 10배는 더할 것 같아, 쟤한테. 어쨌든 난 어머니하고 한 집에서 못 살아. 병들 것 같아. 그래서 어머니 어디로 가시라고 그래? 어? 가실 데나 있어? 아파트 전세 주시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금 갚아주시고 어디로 가시라고 그래? 몰라.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작작해.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?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냐고. 그래서 지금 그 입으로 한다는 소리가 갈 데도 없는 우리 엄마 지금 내보내라는 소리야? 안사돈까지 사는 집안에 밀고 들어오셨으면 앞뒤를 분위기 봐가면서 적당히 하셔야지. 누구 맘대로 새 얘기를 해? 누구 염장 지르셔? 아니, 쟤 지금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 아니야? 맞죠? 어? 이제 겁도 없이 어딜... 할머니... 비켜, 이리! 너 지금 날 내쫓겠다는 소리냐? 싫다? 나 못 나가. 여긴 내 아들 집이야? 그럼 제가 나가야죠. 뭐? 뭐야? 아니 저 사람이 거기 서! 거기 앉아! 아니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? 나 홧김에 하는 소리 아니야. 안 그래도 애들 다 결혼시키면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그랬었어. 뭐야? 엄마 짐 싸요. 우리 같이 나갑시다. 그래, 알았다. 아니 장모님, 나 부를 거 없어. 난 내 딸 따라서 나갈 거니까. 아니 사부인까지 왜 이러세요? 왜 이러기는요? 나는요 내 딸 괴롭히는 사람 다 싫어요. 너 미워서 하는 소리 아니다. 하지만 내 딸이 널 싫다고 하면 나도 너 좋아할 순 없어. 할머니, 뭔게 너든 미워? 어쩜 그렇게 재미 생각을 안 하니? 할미 생각을 해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애미를 이겨붙여? 잘못했어요, 할머니. 난 누가 뭐래도 내 딸 편이야. 내 딸이 불쌍하고 내 딸한테 미안하고. 엄마,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침마다 구부정한 어깨로 출근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인생 저거 언제 좀 쉬나. 고단하게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겠지. 이게 지금 그 고생한 끝이냐고. 아니 그럼 애까지 가졌다는데 어떡하냐고요.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. 사부인 말대로 정서방 집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내가 신세 진 거지. 아이고, 사부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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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참. 나가자, 나가. 얼른 앞장서. 그랬다고 지금? 말 나온 김에 나가, 얼른 앞장서. 난 한 번 나갔었는데. 뭐야? 지금 당장 갈 데도 없고. 아이 그래도 나가, 어서 얼른 앞장서 얼른. 아 저, 잠깐만 기다려봐요. 그럼 나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. 아니 누구 배해주려고 옷을 갈아입어. 얼른 얼른 신신어. 아 저 그래도 지갑은 있어야지. 아. 자 얼른 나와 신신어. 얼른 와. 아 장모님. 아, 여보. 너는 와. 아이 사람 정말. 아니 진짜 나갔네. 어? 진짜 나갔어. 아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? 어? 세상에. 아휴
나 때문이에요. 다 나 때문이야. 아니 넌 또 왜 울어? 뚝끊쳐. 그러니까 왜 생각 없이 애는 가져 그래?